안녕하세요. 미리 와 계셨네. 비가 추적추적 오네 오늘. 네, 올라가시죠. 여기가 어디죠? 이곳은 제가 이제 4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홀덤펍 빅스택이라는 곳에 제가 오늘 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죠. 저 지금 이제 오픈 시간이 7시인데 원래는 늦게 오는데 오늘 이거 찍는다고 좀 빨리 왔어요. 이야,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신경 안 쓴 지 오래됐어요, 사실. 오래됐고. 오, 팽하네요.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시간에는 사실 제가 잘 오진 않거든요. 빠져가지고 좀 늦게 오는데 요즘에 홀덤펍을 무엇을 하는 곳인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이제 저희 가게를 통해서 가로수길이죠. 신사동에 있는 저희 홀덤펍이 왜 4년 동안 굳건히 자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또 저희 가게가 유명해지는 게 이제 트로피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저희가 우승한 것도 있고 손님들이 저희 가게에서 이제 홀덤을 시작하신 분들이 타서 오신 것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희는 또 손님들이 유별나게 홀덤을 되게 좋아해요. 좀 병적으로 뭐 배팅 사이즈라든가 뭐 포지션 플레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심도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 업러들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변해가요 사람들이 자꾸. 원래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처음에는 그냥 오는 거지. 처음에 오다가 이 가게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배팅 사이즈가 이상하면은 저 사람 이상하네. 그러니까 자기도 변하는 거야. 빅스택 같은 경우는 바가바가가 없다. 바가바가가 거의 없죠. 빌런은 어디 있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다른 가게보다 굉장히 덜하고 게임이 칠만하다. 사실 저희 가게 1등 공신은 준모죠. 저희 박준모 점장. 지금 일한 지 얼마나 됐죠? 4년 됐습니다. 4년. 네. 나는 홀덤을 어느 정도 알았고 우리 준모 점장은 홀덤을 몰랐어. 그런데 지금 거의 도사가 됐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사라고 하시는데. 또 저희 또 중모 경력에 못지않는 또 저희 오래된 또 우리 한나가 있죠. 한나가 올해 몇 살이지? 23살이에요. 23살. 한나는 이제 20살 때 저희 가게에 왔죠. 저희 가게에서 계속 일한 이유는 뭔가요? 고요하네요. 저희 가게는 이제 또 한 명 더 있거든요. 김석환 매니저. 무슨 말 해야 되죠? 사장님. 알아서 해야 돼. 이 가게에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4년 차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무슨 일하셨나요? 대학생이었죠. 저 되게 어려요.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되게 어려요. 지금 손님들이 단톡방이 있거든요. 저희 보시면 자 빅스택 본점 신사동 검색하시면 이런 스케줄들을 항상 볼 수 있어요. 저희는 매일 7시에 300개런트 게임을 항상 하죠. 근데 제가 한번 전에 검색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링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빅스택 홀덤 신사점 링크 표시방 여기를 들어와서 한번 거쳐야 돼. 어서 오세요. 손님이 첫 번째 손님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가게 첫 번째 손님 왔습니다. 저 지금 7시 15분인데 손님이 한 명 왔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가장 오래된 손님이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 우리 가게가 처음 오픈했을 때 1등을 했어요, 혁이 형이. 네, 본인 소개 좀 본인 소개를. 오픈 1회 우승자 혁이라고 합니다. 멋있네. 이렇게 소개하니까 더 좋네. 오픈. 가게 오픈 1회 우승자. 지금 그럼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4년, 5년 된 것 같은데요? 5년은 안 됐어. 우리 가게에서 4년 차. 그러면 계속 빅스택만 다니고 계신 거예요? 요즘엔 딴 데 좀 다니고 있습니다. 빅스택 개국공신 박준모 점장입니다. 같이 이렇게 4년 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도 처음이네요. 네, 왜냐면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 안 하는데 이제 사실 이제 준모가 이제 4년 동안 이제 일을 하면서 그만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영상을 함께 남기고 싶었는데 빅스택 점장을 하면서 어땠나요? 이 가게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약간 홀덤보다는 약간 홀덤 모임 같은 거. 홀덤 모임 같은 거. 서로 공부하고 뭐 잘못한 배팅을 하면 혼내고 바가바가에 좀 지치신 분들 그러니까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오시면 좀 공부하면 무조건 되겠는데 이제 그만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번 우리 인사를 한마디 해주시죠. 감사했다라는 그런 인사를 여는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딱 빅스택 오픈부터 지금 딱 4년까지 일하게 됐는데 약간 지금까지는 빅스택 점장이었지만은 후에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인사를 해보네. 자 이런 거 해결하는 거 원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 이런 거지. 저희까지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빅스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자기 저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지켜봐 모습. 주세요. 이런 거였네. 혹시 준모 씨 빅스택을 그만두는 이유가 사장님의 어떤 이유가 감비가 된 건지? 그렇지 않습니다.
요령은 너무 좋은 사람인데 좀 더 방향성을 좀 더 잡기 위해서 아직 일하는 한 2주 남았기 때문에 눈물은 그때 가서 흘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눈물의 활약도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가게 7시 오픈에 30분에 두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바로 저의 친구이자 또 포커플레이어 세 번째 아니야? 포커플레이어 임동순 씨 앉아 인터뷰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클럽 레이스라고 클럽 레이스 일을 하고 있고요. 취미생활로 치다가 얘 따라 많이 다니는데 뭘 나를 따라 알아서 나 안 따라다니면서 아니 대회 많이 나가잖아. 네, 지금은 거의 뭐 저보다 훨씬 볼륨도 많이 높고 실력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최종 목표가 있을까요? 사실 오래 치는 게 없어서. 아, 포커를 오래 치는 거. 근데 지금 떡볶이가 왔네요. 이제 손님도 오는데 좀 드시죠. 아, 손님도 오는데 먹자. 어서 와서 먹으렴. 몇 사장님 안 드세요? 초조해가지고 손님이 안 와가지고 초조하네. 제발 해줘. 안녕하세요. 빅스텍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거의 맨날 오시는 것 같은데 목을 빼고 다 온다고 보면 되죠. 거의 맨날 오시는 거예요? 빅스텍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파워에 비해서 단단함? 수준이 높다고 해야 되죠. 너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야 되겠는데. 여리형 이런 거 못 참는다. 뭘 못 참는 거야 도대체? 뭐야 누구야? 어. 아, 즐기면 되지. 자, 9번 자리에요. 흰색 칩이 25,000 칩이에요. 어서오세요. 방금은 뭘 하신 거예요? 다인 단독입니다. 화면에다가 뭐 이렇게 찍으시던데. 네, 대회 참여권을 요즘은 모바일 시스템권이라고 모바일로 이제 다인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편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군요. 요즘은 편해요. 아주. 그럼 자꾸 올리시잖아요. 그걸 말 잘한다. 너 정말 방송인이다. 갑자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팀 대표 김종욱이라고 합니다. 한이 뭔가요? 딜러 팀이고요. 지금 에이펠을 담당하고 있는 네, 팀입니다. 빅스텍에서 딜러를 많이 하셨었는데 빅스텍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다른 매장에 비해서 제일 토너먼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듯한 매장? 제일 추천하는 매장 중 하나입니다. 많은 곳에서 딜러를 해보셨지만 빅스텍이 최고다? 네, 인정합니다. 왜 이렇게 강요하듯이 얘기한 거야? 뭐 내용이 없어. 뭐 하는 거야? 하지만 투른걸? 동욱이는 정말 훌륭한 딜러입니다. 훌륭한 딜러가 찾는 가게 빅스텍이죠. 그것이 빅스텍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야 도대체? 다 괜찮아요? 아, 시원시원하게? 시원시원하게? 요즘에 되게 오랜만에 왔지만 그래도 저 빅스텍이 오픈했을 때부터 자주 왔던 방송인 알파고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포커하러 왔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거기 카드를 안 만진 지 9개월 넘었습니다. 알파고가 원래 이제 방송을 하면서 또 유튜브도 하고 있고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근데 포커를 옛날에 진짜 거의 미친 듯이 했단 말이지. 저 여기서 우승 한 적이 한두 번 아니에요. 그리고 빅스텍에 와서도 우승 많이 했는데 집에 아직도 그거 있어요. 빅스텍 메달. 빅스텍 메달. 예전에는 저희 가게에서 1등을 하게 되면 빅스텍 메달을 줬었거든요. 어쨌든 그 빅스텍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집에 가까워요. 아, 집에 가까워서? 걸어서 6분이에요. 걸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 빅스텍의 특징이 뭐냐면 가반수 이상 정도? 다 그렇진 않은데 가반수 이상 정도는 여기 있는 로저들이 국제 포커 토너먼트 수준에 그나마 가까운 가게가 제 대한민국 돌아다니면서 여기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아니, 이제 진심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라면 제가 한번 정주에 가서 청주? 이제 정주 아시다시피 유흥의 이제 대한민국 메카인데 아, 그래도 그런 거 몰라 나는. 어떻게 몰라요? 또 여기서 여자친구 앞서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방송해 빨리. 하여튼 거기 갔었는데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여기 빅스텍 스타일러 단단하게 치면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혹시 포커 해외에서 배우셔서 했더니 아, 저 빅스텍에 좀 다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단단하게 치게 됐어요. 야, 그 빅스텍 또 여기서 나오네. 아, 사장님 우리 얘기했잖아요. 빅스텍 여기에다가 하나 지점 만들어야 돼. 여기 유명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실화. 실화라. 그게 실화라고 하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빅스택 매장을 좀 더 늘려보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파고 유튜브 알파고의 지식 램프 알라딘의 요슬 램프 아니고 알라딘의 알파고의 지식 램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8,000 Wow. I have 9. I'm sorry, Alpago. That's a pin, eh? 빅스택의 또 VIP 손님, 피부과 의사 이혜진의 황금 피부의 이혜진님께서 오셨어요. 그렇죠. 저희 가게에서 빌런으로 통하거든요. 말 드럽게 안 들어가지고 스탠다드하게 치려고 하는데 감정이 격해지면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똑똑하다고 포커를 다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감성 포커하거든요. 감성 포커를 해가지고 저렇게 즐거운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많이 유념해 두시면서 저희 빅스택 많이 와주십시오. 2만원 떨어지면 돼. 빌딩이 식당하는 거 아까 전에 사람이 없었는데 기존 엔트리를 넘었네요. 지금 오버 엔트리로 진행 중입니다. 사람이 항상 없는 거 같지만 사람들이 와줘가지고 항상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거. 효관아 일로 와봐. 효관이가 일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빅스택 오시면 즐거운 토너먼트를 할 수 있고. 아니 멋진, 너 출근 안 하잖아 잘. 멋진 플레이어들이랑 잠깐만요. 아이 새끼야. 아 이렇게 화목합니다 저희는. 어쨌든 저희 앞으로 빅스택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토너먼트를 하고 싶다면 저희 빅스택으로 오세요. 신사동 안녕.